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 메탈로보톤이라고 쓰고 메탈은 없는 제우스 실루엣. 이걸 장착할 본체보다 비싼 옵션 제우스 실루엣입니다. 일단 겉박스 까고 생각할까요? 이번에도 예, 종이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속박스! 공식 사진과 함께 왼쪽은 약간 금색으로 이렇게 비치는 듯한 느낌이고 라벨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박스입니다. 메탈로보톤의 그런 기본 플롯? 예, 그런 건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발매 정보부터 얘기해 봅시다. 빛의 날개랑 동일하게 발매를 했습니다. 2024년 8월 발매가 됐고요. 가격이 N가로 세금 빼고 18,000엔. 데스티니 스펙2 17,000엔. 빛의 날개 6,500엔. 그럼 합하면 얼마? 41,500엔. 그래서 전 이건 합해서 세 개 합해서 얼마 주고 샀다? 59만 원 정도다. 뭐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도 이 제우스 실루엣 옵션이 본체보다 비싼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사이즈가 큰 건 인정합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딱 이 제우스 실루엣 상태에서 도킹하는 거 말고는 추가적인 기믹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데 왜? 일단 작중에서는 아카츠키가 먼저 사용을 했고 그거를 데스티니 스펙2한테 건네주면서 마지막에 레퀴엠을 파괴하면서 끝으로 그 딱 활약이 끝난 그런 옵션이기도 합니다. 두 번 사용을 했는데 두 번 다 레퀴엠을 쐈죠. 아 아니죠. 하나는 레퀴엠이 사용하는 링에 쐈고 하나는 레퀴엠에 쐈고 그러네요. 뭐 둘 다 레퀴엠에 무언가에 썼다는 건 변함이 없긴 하네. 뭐 아무튼간에 박스 자체는 두께 자체는 데스티니 스펙2나 빛의 날개보다 두껍고요. 그리고 길이는 빛의 날개보다 조금 더 짧나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오픈! 빠밤! 짠!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베이스 하나 새로 추가가 됐고요. 뭐 배럴도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본체죠. 본체. 그거랑 좀 큰 매뉴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부 다 꺼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을 다 꺼내봤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베이스 먼저 볼까요? 베이스 데스티니 스펙2 베이스의 금색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컴퍼스의 엠블럼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이라는 이름이 써있는 형태인데 요 라인이나 이런 게 이제 금색이다 라는 게 포인트죠. 아무래도 제우스 실루엣 자체가 이제 금색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인 것도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작중에 아카츠키가 처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색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뭐 근데 본체 자체가 금색을 많이 쓰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보조 스탠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리니어 캐논 자체가 사이즈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무게를 지탱을 해줘야 수월하게 전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빌 슈트용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스티니용으로 되어 있어요. 데스티니의 이제 고관절에 끼울 부분이고 요걸 이렇게 조여줘가지고 골반 뒤쪽에도 조여주는 요런 형식의 디스플레이 조인트고요. 여기에 이제 제우스 실루엣들이 도킹이 될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용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이게 제우스 실루엣 단독으로 전시할 때 쓸 조인트고요. 요게 또 이제 연결 조인트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논 암 기본적으로 제우스 실루엣의 그 리니어건 본체를 끼워줄 지탱해줄 캐논 암입니다. 양옆으로 조인트가 있죠. 당연하지만 가동을 합니다. 가동 편하게 해주고요. 중간 부분이 연장도 되고 돌아도 가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꺾어서 이제 포신의 각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기본적으로 뒤쪽은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킹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디테일은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사일 유닛! 말 그대로 이 뒤에 검은 색깔 부분들 있죠? 얘들이 미사일 해치입니다. 그냥 미사일 포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앞에 레이더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죠. 금색으로 이래저래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 미사일 해치에도 깔끔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요 레이더 부분에도 멋들어지게 붉은 색깔의 마킹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뭐 센서 부분 역시 금색 포인트라든가 메탈릭 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겠고요. 센서가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해서 좀 각도가 변경된다거나 나중에 도킹할 때 사용될 이런 후크가 있다거나 뭐 후크는 큰 역할을 안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미사일 얘기했으니까 바로 미사일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리에 들어가는 미사일 파츠입니다. 파츠명으로는 이제 다리 미사일 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유닛 부분에 이제 파츠 교체식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로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양옆으로 총 4개가 들어가거든요. 다리 바깥쪽 안쪽 다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4개가 방금 본 미사일 유닛에 쓰일 겁니다. 딱 봐도 미사일들 보이죠. 뭐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해치도 오픈되어 있는 거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각각의 해치별로 미사일 파츠가 다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미사일 유닛을 가지고 와서 해치 부분을 이렇게 손톱걸이가 있어요, 중간에. 예, 손톱걸이로 해서 빼주고 그 자리에 위치에 맞게 미사일 파츠 장착! 반대쪽도 마찬가지. 빼주고 미사일 파츠 끼우고 뒤쪽 해치 역시 뒤쪽으로 이렇게 손톱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고 반대쪽도 빼주고 동일하게 장착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장착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미사일 해치가 다 열려있는 거를 재현을 할 수 있다. 이 미사일 파츠들을 이용을 해서 뭐 깔끔하게 재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의 기수 파츠. 뭐 특별한 역할은 없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전시할 때 기수가 된다 정도? 그 정도? 심지어 데스틴이랑 도킹할 땐 얘는 안 써요. 정말 제우스 실루엣 단독일 때만 쓰는. 뭐 일단 도색 상태도 깔끔하고요. 색깔의 분할도 꽤 좋습니다.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요. 마킹도 적당하고 한쪽에는 컴퍼스의 엠블럼이 이렇게 마킹이 들어가 있다거나 붉은 색깔의 라인이 양옆으로 다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도 조금씩 있고 본체와 연결될 부분의 조인트가 뒤쪽에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디 유닛 박스에서 꺼냈을 때가 딱 이 모양이지만 이렇게 뒤집으면은 요게 이제 MS랑 도킹했을 때 바깥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색의 프레임이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거 자체가 거대한 뒤쪽 스커트예요. 거대한 리어 아머인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가슴과 도킹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금색의 프레임에다가 뭐 이제 회색깔의 외장 부분과 빨간색깔의 마킹 등등 들어가고요. 여기가 딱 흉부, 덕트를 감싸는 부분이다 보니까 딱 덕트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금색 프레임도 뭐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스커트 뒤쪽으로는 이렇게 웬 서브암 같은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백팩의 유닛을 지탱을 해줄 그런 서브암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스커트 모양의 외장 자체에는 붉은 색깔의 라인 마킹 좀 돋보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다른 형태로 파츠가 들어가 있다거나 마킹, 금색깔, 라인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형태죠. 그리고 이 바디 유닛 자체가 이 추진장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검은 색깔 부분은 이제 스러스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의 포신 유닛! 위력이 너무 강해서 한 발 쏠 때마다 이 포신을 교체해줘야 한다라는 설정! 어찌 보면 한 발 쏘고 나면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 포신이 녹아버리는 연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쏠 때마다 하나하나 갈아줘야 한다. 뭐 어딘가에 팔 교체하는 우주세기 모빌슈트랑은 또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쪽이 훨씬 더 나은 편이죠. 기본적으로 뒤쪽에 데스틴이랑 도킹할 때 쓸 백팩 유닛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서 백팩에 끼워서 이제 장식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금색 프레임이 백팩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빼서 쓰겠죠. 이런 식으로 빼다 쓰면 됩니다. 연결 자체는 이 중간 프레임에 있는 조인트들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뭔가 덜컥하고 걸린다거나 뭐 찰칵하고 뭐가 물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딱 이 조인트의 악력으로만 끼워져 있다? 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정확히는 불편보다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포신 하나에 18.5cm? 거의 19cm 나오거든요? 제대로 재니까 약 19cm가 나오는 게 맞네. 꽤나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프레임에 조인트 하나, 두 개? 해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장시간 흘렀을 때 괜찮을까? 물음표?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무튼 뭐 이게 빼서 포신 제대로 보면 포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마킹도 들어가 있고요. 뭐 중간에 검은 색깔 유닛도 이렇게 파츠 분할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포구도 금색깔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 포신 자체도 금색깔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래저래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쪽에도 라인 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끝
짭짤하게 이렇게 손잡이가 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니메이션 보면은 아카츠키가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백팩에서. 이런 게 이제 세 개 들어가 있다. 다 단독으로 이렇게 프레임 자체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다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신 세 개를 다 분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아무튼 포신 유닛이었고요.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 본체. 전체적으로 약간 전투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인데 처음에 박스에서 꺼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날개가 안쪽으로 접혀져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펼쳐주면 좋습니다. 딱 진짜 이거 본체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의 뭐 별도의 유닛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완전체가 아니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네요. 어떤 의미로는. 아무튼 요게 이제 윗면이고 아랫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인트가 몇 개 보인다거나 오히려 마킹이 좀 없어가지고 안쪽은 좀 심심하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들어요. 정말 최소화시켜 놓은 느낌? 그래서 앞부분 잘 보면은 요 안쪽으로 이제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를 통해서 뭐 기술을 끼우거나 아니면은 포신을 끼우거나 뭐 이런 걸 끼우게끔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건 뭐 당연하다 싶은 그런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마킹도 윗면은 굉장히 또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요. 라인도 라인인데 중간중간 뭐 코우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처음 볼 땐 몰랐는데 은근 비대칭이에요. 좌우가 똑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뭔가 에너지팩 같은 형태의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분리는 따로 안 되더라고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요 팩들에도 다 마킹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꽤나 화려하다 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금색의 프레임도 좀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유닛 자체의 뒷부분으로 오면은 아까 잠깐 봤던 기수랑 비슷한 형태의 요런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붉은 색깔의 마킹이 들어간다든가 뭐 요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가만 보면은 뭐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장식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바닥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붉은 색깔의 라인 마킹이 좀 들어가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좀 심플한 형태. 생각보다 심플하죠? 대신에 조형 자체는 좀 기똥찬 게 각질 때 제대로 각졌고 샤프할 때 제대로 샤프하고 뭐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엣지 부분이 이게 메탈로보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엣지 부분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기가 좋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양옆에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데스티니에 도킹할 때는 다리 유닛이죠. 기본적으로 이쪽이 그래도 본체랑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붉은색도 많고 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금색 프레임도 요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 자체도 지금 좌측 날개에는 컴퍼스의 엠블럼이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실버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제우스 실루엣이라고 하는 형식 번호와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붉은 색깔 라인 마킹이라든가 붉은 색깔의 도색도 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요 날개 연결 자체는 지금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각도 자체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더라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 유닛 자체도 보면은 뭐 붉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코우션 마킹들이 라인 마킹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 금색깔 프레임 보이는 거는 뭐 이따가 도킹할 때 아예 여길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 앞면 같은 경우도 금색 프레임의 노출이라든가 뭐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옆으로 지나서 뒤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가동을 시켜주면서 안쪽에 스러스터 부분이 노출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지금 요 발 스러스터? 이 부분은 금색이긴 한데 도색은 아니에요. 지금 요 앞쪽에 있는 이 금색깔 프레임도 좀 그렇고요. 확실히 금색으로 도색된 부분과는 색깔의 차이가 좀 크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이 발 안쪽까지는 좀 도색을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금색깔 스러스턴 여긴 도색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 검은색도 채워져 있잖아요. 이거를 동일한 걸 여기도 해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제우스 실루엣 본체에서 다리 유닛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쉽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체의 조인트도 이렇게 밑으로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튼 떼어낸 다리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마킹이 조금 들어가 있다던가 뭐 아래쪽엔 이렇게 라인 마킹이 좀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떼어낸 이유는 아까 미사일 해치 있죠. 그거 좀 보려고요.
이 날개 바로 앞에 있는 빨간 색깔 마킹 붙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미사일 해치 부분인데 여기서 해치를 떼어내고 이거에 해당하는 파츠를 여기다가 껴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앞면과 뒷면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준비가 완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미사일 해치를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양다리 다 해줄 수 있어요. 무튼 다시 본체랑 연결을 좀 해주고요. 아무튼 볼 파츠 다 보았고 그러면 제우스 실루엣 본체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기수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 앞부분에 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 라인 따라서 이 회색깔 파츠의 라인 따라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다음은 미사일 유닛인데 이 후크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이 파츠의 틈새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유닛을 위치에 맞게 하고 착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캐논 암을 껴줄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끼울 때 조심히 딱 소리 나면 잘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밑으로 해주고 밑에 조인트는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인트를 이렇게 좀 꺾어 놓을게요. 그리고 바디 유닛을 가지고 와서 디스플레이 조인트, 이 금색깔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줍니다. 이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이제 본체 바닥에 구멍에 맞춰서 잘 껴주고 캐논 암을 이 바디 유닛 옆에 있는 구멍에 끼워줍니다. 이거 역시 딱 소리 나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해서 이제 포신 유닛을 홈에 맞춰서 이 클립 잘 껴주면서 장착! 짜잔! 스탠드를 이 디스플레이 조인트에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제우스 실루엣 본체! 길쭉하고 큼직하고 그냥 큽니다. 이게 더할 나위 없이 큽니다. 이게 아무래도 뒤에 포신 유닛이 한몫해요. 상당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쭉 한번 재보면 46cm가량 46cm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메탈 로보톤 데스티니 건담을 옆에 놓더라도 볼륨감 차이가 꽤 나요. 이거 앵글 내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데스티니 건담 본체 정도는 압도하는 볼륨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아무튼 사이즈가 아무리 크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우스 실루엣인데 뭐 사실상 모빌 슈트에 도킹했을 때는 이제 무장으로서 활용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단독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뭐 모빌 슈트를 끌고 다니는 뭐 이런 캐리어 역할도 좀 하더라고요. 아카츠키가 이제 마지막에 이거에 밑에서 손잡이 잡고 이동하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바닥면에 뭐 손잡이 기믹이 있지는 않아요. 아닌가 이 포신의 손잡이를 잡고 이동했다 그러면은 말이 되려나? 그럴지도. 포신의 손잡이는 이 상태에서도 전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걸 잡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긴 하네요. 그러네. 그나저나 무지막지 큰 건 좋은데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날개의 각도, 볼관절인데다가 연결된 조인트도 좀 더 이렇게 V자로 꺾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샤프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우스 실루엣은 제가 사실상 여기서 끝이기는 해요. 이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본체만 가지고는. 그나마 이 상태에서 전시한다고 하면은 서로 같이 이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하고 있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는 전시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크고 거대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은 아 진짜 크긴 크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길고요. 좀 듬직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실루엣? 이라는 느낌이라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크다. 그것은 실루엣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다.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도 그렇게 해봤자 우리 뭐 이렇게 데스티니 실루엣 돼가지고 이제 백팩 정도. 항상 실루엣은 백팩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뭔가 얘는 그 이상이니까. 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외형 좀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합체 전에 간단하게 이 제우스 실루엣의 설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데스티니 건담 전용 거점 공략용 옵션 장비입니다. 시드 데스티니 시절에 데스티니 건담이 제작될 때 함께 제작이 됐고요. 대신에 그 위력이 너무 세서 실전에 사용하진 않았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에너지를 얼마나 빨아먹는지 그 에너지 효율 괴물이라는 아카츠키가 써도 잠시 파워다운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위력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핵동력을 사용하는 모빌슈트가 사용하면은 뭐 이제 여러 발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제우스 실루엣이 이제 오브 지하에 있었다. 분명 자프트한테 있었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오브한테 가 있었대요. 무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합체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우스 실루엣을 다시 분리합니다. 예, 기수 파츠는 다시 떼어내고요. 얘는 도킹할 때 필요 없어요. 미사일 유닛도 다시 떼어내고 포신 유닛도 떼어냅니다. 요거 프레임제로 다시 다 제거! 빠진 김에 이 금색깔 프레임은 미리 좀 잠시 빼놓고요. 본체에서 양쪽 다리 유닛을 요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 캐논 암 같은 경우는 그냥 달고 있어도 상관없지만은 조작하는데 불편하니까 일단 빼요. 그것과 동시에 이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빼줍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원래라면은 이 바디 유닛이랑 이 캐논 암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암이 돌아서 바디 유닛도 꺾어서 이런 식으로 본체 쪽으로 오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도킹할 때 불편하니까 일단 빼놓읍시다. 여기까지 분리했으면은 이제 데스티니 건담을 가지고 와서요. 데스티니 건담의 백팩으로 가서 무장들을 다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골반으로 가서 데스티니 건담용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장착하고 이제 뒤로 가서 골반 뒤쪽으로 이거를 그대로 고정. 그리고 가능한 날개를 옆으로 들어놓고 이렇게 팔도 벌려줍니다. 백팩에 이 무장 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각을 이루도록 프레임을 펼쳐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바디 유닛이 옵니다. 바디 유닛의 이 흉부가 될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꺾어주고 이 외장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면 슬라이드로 장착을 위해서 이렇게 좌우로 벌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걸 골반으로 가서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 조인트 꼈던 부분이죠. 안쪽에 사각구멍 여기에 맞추면서 흉부 아머를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이제 허리가 여기서 고정이 돼요. 흉부랑 같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위치가 딱 맞게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뺐던 슬라이드 다시 밀어넣어 주고요. 그래서 이러면 사실상 이제 가동이 막힌다고 봐야죠. 흔들리면 이제 뭐 아머가 막 뒤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허리 고정. 그리고 푸신 유닛에서 금색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이 후크 벌리고 백팩에 무장 홀더에 껴줍니다. 여기 슬라이드하는 홈이 하나 있는데 이 홈이 뭐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위치에 맞게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 후크 걸었을 때 이 무장 홀더랑 그냥 라인이 딱 맞게 됐으면 끝이에요 이게. 근데 헐거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바디 유닛에 있는 프레임으로 이거를 지탱을 해줄 겁니다. 어차피 메인 고정은 이 밑에서예요. 이러면 안 흔들리고 튼튼해요. 반대쪽도 미사일 유닛이 오는데 이 센서 부분을 앞으로 꺾어주고 후크를 벌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백팩의 홀더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착이 됐으면은 흔들어보면은 근데 미사일 유닛은 흔들리질 않아요. 튼튼해요. 뭐 그래도 이렇게 밑에서 프레임으로 역시나 마찬가지 아주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고요. 둘 다 고정이 잘 됐으면 이제 진짜 허리 봉인. 허리랑 백팩을 고정해가지고 진짜 그냥 허리 회전이 안 됩니다 이제. 이때쯤부터 이제 스탠드에 올려놓는 게 좋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다리 유닛으로 옵니다. 다리 유닛은 일단 발 부분 앞뒤 다 벌려주고요. 이렇게 라인에 딱 맞게 벌려주면 적당합니다. 날개도 그냥 원하는 위치로 적당히 해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가동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해줘도 되고요. 일단 앞, 뒤를 잡고 위를 벌려줍니다. 벌리면 이제 프레임 파츠가 두 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위에가 막혀있는 거 하나랑 구멍이 뚫려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막혀있는 거는 안 쓸 거예요. 빼놨던 기수랑 같이 두면 되고요. 이 구멍이 뚫려있는 금색 프레임 좌우로 갈라서 데스티니의 발목 위쪽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조인트 때문이라도 이 옵션은 데스티니 전용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다른 애들은 못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프레임을 감쌌으면은 이제 다리를 씌워줄 건데 고정 포인트가 총 3군데입니다. 지금 다리 프레임은 앞뒤 두 개지만은 제우스 실루엣 부분에 이 윗부분 검은 색깔 조인트가 하나 보이죠? 이게 어디 들어가냐? 데스티니 건담의 이 오금 부분이죠. 여기를 또 끼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총 3군데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들은
실루엣의 안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구멍, 뒤쪽도 검은색깔 쪽 하나, 금색깔 쪽 하나 있죠. 금색깔 쪽 두 번째 구멍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근데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다리를 밀어넣고 뒤쪽부터 고정을 하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밀어넣다 보면은 끝까지 들어가면은 이 발바닥이 딱 이 안쪽에 금색 파츠랑 딱 라인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끝부분이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고정 조인트 세 군데만 기억하면은 앞부터 끼우든 뒤부터 끼우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두 개가 끼워져야 하는 뒷부분부터 끼우는 게 훨씬 편안한 거죠. 그래서 뒤에 여기 오금 부분도 잘 들어갔나 확인하고 그 다음 앞을 이렇게 감싸주면 짠! 깔끔하게 틈 없이 이렇게 고정이 완료가 됐죠. 아마 처음 하면은 이게 좀 헤맬 수 있으니까 반대쪽 다리로 한 번만 더 봅시다. 이렇게 다리 유닛을 앞뒤를 벌려주고 프레임 위에 있던 이 구멍 없는 건 안 쓸 거고요. 안쪽에 있었던 구멍 있는 프레임 꺼내와서 좌우를 벌리고 발목 윗부분 다리를 감싸줍니다. 그 다음 다리 유닛을 집어넣는데 발바닥이 잘 끝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딱 소리나게 조인트가 뒤쪽까지 다 잘 들어갔는지 오금 부분도 잘 들어갔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앞부분을 덮어주면 이렇게 짠! 이렇게 보기보다 간단하게 장착이 됩니다. 되게 튼튼해가지고 좀 타이트하다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 딱 해보면. 근데 한번 딱 요령 익히고 나면 아 요런 식으로 끼는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그리고 본체라고도 할 수 있는 캐논 가지고 와서요. 안쪽에 캐논 암 달려있는 부분. 이 부분 살짝 들어주고 요 안쪽에 관절 자체가 이렇게 반대로 넘어올 수 있게 관절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다리 유닛이 달려있던 조인트들 그대로 접어주고요. 좌우 다 접어주고 이 캐논 암 부분을 원래 있던 요 바디 유닛 구멍 있죠? 요 옆구리 뒤쪽에 있는 구멍 이쪽으로 다시 잘 껴줍니다. 장착! 그리고 백팩에다가 짠! 포신 유닛 장착! 그리고 캐논 중간 부분에 이 회색깔 외장을 벗기면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손잡이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짠! 데스티니 건담의 데빔 쉴드를 여기다 껴줍니다. 껴주면서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감을 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스티니 건담 제우스 실루엣 완성! 볼륨감 급 커집니다. 아직 포신을 장착을 아직 안 했잖아요? 포신도 그대로 장착을 해볼까요? 뒤에서 하나 그대로 빼와서 이 손잡이 있는 부분이 데스티니를 향하도록 끼우면 되거든요? 요렇게 포신까지 장착 완료! 이 상태에서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높이가 일단 40cm입니다. 예, 40cm고요. 무튼 이렇게 데스티니 건담 제우스 실루엣이 완성이 됐는데 좀 간단 소감? 첫 번째, 멋지다. 이 뭔가 되게 날렵했던 데스티니 건담이 되게 묵직한 장비를 달면서 화력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놀랍다. 이런 건 좀 놀랍긴 한데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간다라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 특히나 다리 유닛 같은 경우는 처음 끼어보면은 되게 좀 헤맬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제우스 실루엣 만들었다가 그걸 분리했다가 다시 데스티니한테 씌웠다가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손이 간다, 좀 많이 간다. 그리고 만들고 확실히 느낀 거라 그러면 일단 허리랑 이런 상체 쪽은 사실상 가동이 막힌 상태잖아요, 지금. 그나마 뭐 무릎 조금 살아있고요. 고관절 조금 살아있지만은 제약이 좀 심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캐논을 들 팔이 좀 자유롭긴 한데 확실히 가동이랑 액션 쪽에서는 제약이 좀 심하겠구나. 한정적이겠구나. 요런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애초에 캐논 자체가 이 캐논 암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방향은 사실상 고정이에요. 액션 방향이. 그래서 뭐 간단한 소감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좀 한번 쭉 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장비 자체가 묵직하다 보니까 다리 그리고 백팩 이런 부분에 무장들이 좀 볼륨감이 많이 커졌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사실. 특히나 이 바디 유닛이 거의 뭐 뒷부분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바디 유닛과 연결되어 있는 이 캐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무기가 많이 크잖아요. 사이즈가 엄청 크다 보니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다, 사실상. 그럼에도 멋은 있다. 자 그럼 가볍게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몸통 같은 경우는 바디 유닛 이 뒤쪽 스커트부터 온 외장이 좀 돋보이는 형태입니다. 금색 프레임이 추가됐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체 앞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요거 하나 말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외장이 연결되어 있는 이 뒷부분으로 쭉 넘어가면은 정말 딱 백팩만 보이고 나머지 다 가려졌어요.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뒷모습이 정말 데스티니 백팩만 보여요. 줌아웃해서 보더라도 지금 뭐 다리도 아머로 감쌌지 뭐 바디 유닛이 뭐 등도 다 가리고 있지 백팩 말고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묵직해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런 부분, 특히나 뒷모습이 유독 그렇게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역시 돋보이는 건 다리죠.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우주세계 쪽 센티넬 쪽에 부스터 유닛 장착한 하체, 그게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발의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세우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유닛의 거대한 스러스터, 요런 부분 보고서 약간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날렵함을 잊지 않게 또 요런 날개가 달려있다라는 점은 좀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 그래도 뒷모습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백팩에 되게 거대한 유닛이 달리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탱을 하려고 그러지 했는데 이 두꺼운 프레임으로 완전히 지탱을 해주니까 상체 가동은 막히더라도 안정적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가동 같은 경우는 뭐 허리부터 흉부 가동이나 이런 거 다 막혔으니까 팔 가동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하체가 어느 정도일지 간단하게 좀 만져봅시다. 일단 고관절은 막힌 게 딱히 없죠. 다리 드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 없이 다리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릎이 이중관절을 쓰긴 쓰는데 아 역시 완전히 굽혀지기엔 조금 무리가 있나? 그럼에도 생긴 거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긴 하네요. 예, 90도 이상 꺾였거든요. 꽤나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래도. 근데 정작 리니어 캐논 액션 할 때는 하체 가동이 큰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대망의 리니어 캐논 액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손잡이가 두 개였잖아요, 아까? 양손으로 그냥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손에 쥘 때는 저 데스티니 건담의 무장손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라이플 손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캐논함이 이미 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기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포즈도 제한적이겠다. 바로 완전 전개 가봤습니다. 날개 펼치고 멋들어지게 팔로 들어봤는데 일단 그래도 괜찮았던 게 보조 스탠드 있는데 정말 장기간 전시할 거 아니면은 지탱을 잘 해준다. 물론 장기간 전시할 거다 그러면 이 보조 스탠드 써가지고 이런 데 중간 부분 받쳐주는 게 안전합니다. 뒷부분이라든가. 근데 그거 없이도 멋들어지게 각도가 딱 잡히네요. 오, 볼만한데요? 오, 작업하다 멋있는데요? 근데 진짜 사실상 포즈가 이거 하나예요. 달라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각도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기본 포즈는 이게 끝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멋있네. 와, 잠깐만. 그 빛의 날개를 안 낄 수가 없다. 잠깐만, 바로 껴볼까요? 어마어마한 거 발견. 날개 처지지 말라고 끼던 빛의 날개에 있는 서포트 파츠. 바디 유닛 때문에 안 껴집니다. 지금 보니까 날개에 이 금속 부분을 여기를 받쳐줘야 하거든요? 근데 금색깔 프레임이 여길 막았네? 그 날개만 껴야겠네요? 이거 괜찮을까? 뭐, 껴봅시다. 아, 이게, 잠깐만. 바디 유닛의 이 거대한 스커트 있죠, 이 뒤에 있던 거. 얘가 처지는 걸 막아주네요.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른쪽 날개 헐거웠잖아요. 이게 좀 아쉽네요. 완전히 딱 위로 들고 싶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와, 박력 죽인다. 이야, 역시. 와,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그 뭐 손이 많이 간다, 번거롭다, 좀 아쉬운 부분. 와, 취소. 이 뽕이 모든 걸 해결해주네. 대박이다. 우와. 그 심지어 작중에 지금 이 포즈 그리고 이 빛의 날개 펼친 이 포즈 이게 딱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가장 마지막에 레퀴엠 부술 때 그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뽕이 차네. 우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아, 요거는 아, 후회한 점 없다. 좋았다. 진짜 잘 나오긴 했다. 이게 아우야, 이게 확실히 사람 뽕 채우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 이 시드가 이게 우와, 다시 봐도 전신 와 대박이다. 자, 이렇게 부품 뽕을 간직한 채로 엔딩 해보도록 합시다. 진짜 이 모습 보기 위해서 지금 와 리뷰를 3개나 했네요. 데스티니 스펙2, 스펙2용 빛의 날개 세트, 옵션 세트,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 와, 그리고 이 제우스 실루엣이 이 셋 중에 가장 비싸다.
어떻게 데스티니 본체보다 비싸냐. 다시 생각해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알겠어요. 볼륨감 엄청 크고요. 그러니까 옵션만 가지고도 진짜 본체를 압도할 정도의 사이즈감, 그런 볼륨감 알겠는데 이거는 본체가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해도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부품이 은근 쓰였어요. 도색도 뭐 여기저기 많이 했고 데칼도 이것저것 들어갔고 부품도 꽤 쓰인 것 같은데, 근데 얘는 굳이 따지면 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는 진짜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근데 그 가성비를 뚫었을 때, 그 가성비라는 벽을 뚫었을 때 그 뽕은 야 나 이거 잘 샀네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이게 특히나 제가 앞선 리뷰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시드 프리덤 극장판에서 데스티니 건담을 정말 멋있게 봤어, 마지막 제우스 실루엣까지도 다 좋았어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강추입니다. 특히나 이 빛의 날개까지 꼈을 때 이 박력이, 우와 박력 장난 아니에요. 단지 비싸요.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 자체가 아무래도 좀 번거롭기도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편이기는 해요. 사실상 전신에 막 이렇게 씌워주는 거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편이라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완성됐을 때는 와 진짜 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고정 딱, 더 이상 만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충분히 멋은 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씨.